서해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에서 진행된 의사결정 내용은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돼 15년 동안 열람이 금지된 상태. 앞서 고 이대준 씨 유족은 기록물로 지정되기 전 자료를 미리 확보하려 시도했습니다.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고 윤석열 정부가 항소를 취하해 확정됐지만 그 사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버렸습니다. 결국 유족 측은 대통령 기록관을 상대로 다시 공개 소송을 내고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입니다. 헌법소원의 결과를 지켜보자, 기다려보자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직까지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기록물을 훼손했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지난해 12월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당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사본 한 장을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. 이후 해당 문서 역시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됐고 유족 측은 서 전 실장을 기록물 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. 서훈의 이 같은 증거를 인멸하고 폐기한 중대 범죄를 밝혀야 역사의 진실이 바로 잡히기에 즉각 재구속하여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해당 문건을 찾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.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사적으로 문건을 빼돌렸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.